안녕하십니까. 제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그거는 핸드폰의 필터 같은 거더라고요. 좀 피부 관리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우리 또 선생님들은 어떤 차를 좋아할까? 어떤 차가 로망인가?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병호 항상 밝아서 좋아. 아, 네. 여러분, 저 10만 됐어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아, 네, 잘빨립니다. 의학계 채널에서는 거의 인기 스타던데요, 이제? 아, 저요?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너무 과찬이시네요. 야, 예약이 힘들어요, 이제는. 야, 옛날에 막 1, 2만일 때는 그냥 막 시간이 남아두시더니 5만 명 넘어가니까, 야, 이제 막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이번에 막 라이브도 하면서 질문이 많더라고요. 계속 뭐 피부 얘기하고, 동안 얘기하고 막 이래서 그분들도 또 30, 40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돈 쓰면 좋아진다 그랬거든요. 집에서 팩하고 막 잠만 잘 자도 좋은 건지. 방송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피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유전자. 아, 유전자. 네, 유전자가 사실 좋으면 뭐 집에서 잠만 잘 자고 공부만 잘 열심히 하면은 이제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지인들에게만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 방송에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저희 채널은 괜찮습니다. 네. 뭐 유전자 빼면은 네. 그거는 사실 이제 각자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옛날에 저희 당구 칠 때도 얘기했거든요. 그 이제 조상견세이라고. 네. 의사시잖아요. 네네. 무슨 차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은 스포츠카를 한 번도 못 몰아봤어요. 아, 진짜? 네. 역시 그거는 다 똑같네, 그죠? 그 직업 상관없이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포츠카를 몰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네. 그냥 뭐 너무 욕심 안 내고 네. 포르쉐 정도. 아, 911? 아. 911 정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 911 정도? 네. 데일리 카로는 어떤 거 타고 계세요? 지금은 아직 뭐 돈을 좀 저축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지금 아우디. 아, 아우디? 네. 아, 그리고 지금도 좋은 거 타시네. 일단은 목표는 911? 네, 목표는 911로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만약에 패밀리 카를 산다, 그럴 땐 뭐? 패밀리 카를 산다면 저는 제네시스 그냥. 아, 제네시스? 네. 아, GV 시리즈? 네, GV 시리즈. 저는 뭐 GV80도 좋고 70도 좋은데 네. 제 눈에는 좀 70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소박하게. 너무 이거 촬영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카메라 끄면은 저는 사실 우르스요. 와, 이거 네. 이제 오늘 뭐 관리받으러 이렇게 오는데 뭐 오늘 어떤 거 받아요? 약간 피지 분비도 있고 약간 얼굴에 기름기도 올라오는 편이어서 네. 이제 항상 데일리로 받는 그런 관리 중에서 피지 케어라는 거. 이제 병원에 이제 압출이나 뭐 이제 스케일링과 같이 여드름 관리로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저희 병원에는 피지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피부가 말끔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죠. 아, 그리고 기름 때문에 미치겠어. 그냥 산유국이에요, 항상. 그리고 오후만 되면은 제가 수염이 많이 자라서 네. 그리고 개기름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쵸. 사실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막 기름종이나 하루에 막 몇 장씩 쓴다, 막 얼굴에 막 기름이 올라와가지고 막 반짝반짝인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남자들은 지성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피지 관리를 받아주시면 좋아요. 2주에 한번 와야겠네요, 그래도. 그쵸, 뭐 1, 2주 간격으로 오시면 좋고 네. 보통 좀 피지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시고 간혹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2, 3주 단위로 하시고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제폴님 이번에 또 10만 구독자 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 저번에 둘이 합쳐서 10만이었는데 그렇죠? 그쵸? 와, 대박. 그러니까 제폴님도 이제 10만 구독자 되셨으니까 네네. 제폴님 얼굴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폴님 얼굴에 좀 피부 삭고 뭐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럼 얼마나 구독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겠습니까? 제폴님도 열심히 피부 관리하시고 열심히 저희 병원 오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쁜 피부 또 깔끔한 피부 젊은 피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저 해주실 분이세요? 아, 네. 저 오늘 담당해드릴 관리사입니다. 아우, 역시 여기는 다 외국인 뽑나봐요. 오늘 관리 받는 거 하면은 뭐 어떤 게 좋아져요, 오늘은? 일단 피부 장벽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색도 조금 맑아지고 네. 피부가 좀 쫀쫀해지는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아, 탄력 생기는 거예요? 탄력도 어느 정도 생기기는 해요. 저 이게 턱은 이거 왜 이래요? 제빨림. 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이거? 아니, 집에 냉동실에 있길래. 냉동실에서 가져오셨어요? 네. 이거 제가 최대한 없애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끝단하게 29살에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동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동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20대 후반까지, 아, 동갑처럼 되나요? 동갑처럼 하시려면은 한 80대 정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자본주의 사회구나. 어떤 차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차요? 네. 본인이 타고 싶은 차. 저는 네. 제네시스 마크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 마크를 좋아해서. 아니 아까 정희님도 그렇고 네. 다 여기 그 제네시스랑 협찬이 돼 있나? 아 정말 원장님도 제네시스 좋아하신다고 네네네. 저는 진짜 좋아해요. 제네시스 중에 어떤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제네시스 마크만 좋아해가지고.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저 결혼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가까이 돼가고 아, 아직 신혼이에요? 아직 신혼이에요.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미혼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부녀분이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기부하길 많이 누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그럼 미혼인 척 다시 시작해볼까요? 어?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입니다. 이거 남편이 보면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이거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는데요? 아 결혼하니까 솔직히 네. 뭐가 좋아요? 장점? 평생 내 편이 생기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깐부예요, 둘이? 깐부구나. 평생 깐부예요. 네, 재벌님 관리 잘 받으셨어요? 네, 진짜 이거는 이거 집에서 팩하는 거랑 다르네. 네. 이렇게 가끔씩 재벌님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관리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저도 되게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또 재벌TV에 나오고 또 재벌TV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인 것 같아요. 재벌TV 구독자분들 앞으로도 재벌TV 잘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또 더불어서 저희 집피부왕 정윤 채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난 삼아서 이제 재벌님이랑 이렇게 앞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물론 이제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 여러 가지 남자 피부 관리법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놨으니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재벌TV 구독 잘 해주시고요. 저희 피부왕 정윤 채널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그런 거 없나요? 시그니처 뭐 포즈요? 네 포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당황하셨는데? 피부왕이었지. 아, 네. 장윤님이 911을 살 때까지. 911 사면은 이제 제 채널에 다시 차로 한번 출연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